여러분들은 MDN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MDN이라는 말은 감방청 회장이 만들어낸 말로, 이 MDN을 이해하시면 감방청 회장이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를 산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월마트나 힐튼이 어떤 기업인가요? 100년 가까이 미국과 전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입니다. 이들을 위협하고 능가하는 혁신 기업들을 나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치는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가치 투자로 단련한 노련한 투자자인 나로서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들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추천 지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그 해답을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MDN을 전통적인 토지, 노동, 자본에 이은 제4의 생산 요소로 명명했습니다. MDN은 기존 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과거의 투자 세계는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생산 요소를 근간으로 했지만 MDN이라는 새로운 땅을 활용하는 질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4의 생산 요소인 새로운 땅, 즉 MDN은 기존 생산 요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나는 질문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전통적 생산 요소인 토지 등은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게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자본 투자를 해야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을 확장하며 할수록 생산 요소를 획득하는 비용이 커져서 승자의 저주에 걸립니다. 그러나 네 번째 생산 요소를 활용하는 기업은 이동성과 개방성, 특히 소유가 아닌 활용의 방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에 소유를 위한 획득 경쟁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한계 생산성 체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고객이 늘수록 고객의 가치가 커져 고객 집중화가 가능하고 반면에 한계 비용은 체감하면서 승자 독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에 투자한 이유입니다.